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비산중학교 즐거운 체육 수업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김태경이고요. 자, 선생님 옛날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 사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동시에 했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알고 있다시피 과목은 체육이고, 교무실은 1층 예체능부실에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거나 선생님에게 용건이 있는 사람들은 1층 예비체능부실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태경쌤 체육수업 규칙. 자, 온라인 편입니다. 온라인에서 선생님 수업에서의 규칙은 5분 전에 줌으로 들어와 있기입니다. 2교시. 그분이 3교시 오니까 1, 2. 이 노트북이에요?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맞네. 이거 맞아요. 그럼 이거상 와서, 다 있네. 그죠? 그러면 와서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에요. 아니, 한한 분이 분이 한 한 분. 분. 내일 그분이 와서 이거 선생님 화면 켜놓고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돼? 나 설명을 해줘요. 와서. 아, 그분한테 제가 설명해 주고 갈게요. 뭐 1분 전에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3반 수업이잖아. 수업을 조금 빨리 끝내고 올게요. 아, 그래요? 와서 그러셔도 돼요? 너무 잘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알겠어요. 여기서 하시라고 하고, 하고, 저는 어차피 2학년 6반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저 후자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내일 내가 다시 얘기는 할게. 이렇게 하면 3교시. 될것 같죠? 너무 잘 들리는데?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될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옆에 있어야 되나? 뭐 해야 될게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 있을 테니까, 옆에 있고, 6반 가서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이거 1시간 쭉다 하죠. 그러지 왜? 않을까요? 거의. 근데 좀 아, 근데 쌤도 여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 왔다 갔다 하긴 할까? 내가 왔다 갔다 할게. 내가 뭐 해야 되는데? 6반이랑? 6반에 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교실에서 해요, 수업을? 아, 그러면 3학년 애 하나를 불러야 되겠다. 3학년 애 이거 잘하는 애 하나 있거든요, 인성이. 이걸 잘해? 아, 방송반이구나. 방송반. 걔를 근데 불러서 여기 앉혀놓고, 리뷰로 오라고 하면 올까? 또 등교 안 하는 날인데. 올것 같아요. 너 해줘야 될게 있어요, 선생님? 아, 혹시나 이제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 내 선생님 여기 어디 갔어? 수업을 어디서 할 건데? 2학년 6반. 6반 가야죠. 6반 교실에서? 그러면 내가 6반을 잠깐 왔다 갔다 할게. 아니, 얘 부르는 게 나을 것또뭐 싫어하지 않을까? 같아. 아니, 괜찮아? 아니 또안올 때는 안 오는데 올땐또 오고 막 그래서. 아니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뭐 무슨 수업 할 건데 6반에? 이거 보여줘야지. 아 맞다 나 지금 정신없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러네 지금 그러네. 교사가 계속 있어야지. 아니 내가 왔다 갔다 할게 쌤. 저기 3학년 애랑 2학년 한 명, 1학년 한명 해가지고, 3명을 여기 앉혀놓고, 어쨌든, 어차피 2학년, 1학년도 잘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3학년 애가 좀 알려주면서 하면 될것 아, 애들이 3학년 연성이가 잘한다는 거야, 이거를. 은성이가 잘하니까 은성이가 2학년, 1학년한테 문제 알려주는 겸, 생기면 앱에서 좀 해주라고. 옆에서 이제 1, 2학년들은 보고, 은성이는 방송실에서 뭐할건 없잖아, 지금. 방송실에서 할거 이걸로 다 없죠.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하고, 쌤, 이거 보니까, 그때 메시지 보니까, 금요일 날 거는 5, 6교시. 5, 6교시인데, 한 교시만 뭐, 한교시만? 이거는 3교시 내일 하나고, 5, 6교시는 2교시 내내 할 건데. 2교시 내내요? 근데 오늘 아까 쪽지 온거 보니까, 아, 이 컴퓨터가 두 아니구나. 시간짜린데? 그래요? 뭐, 1시간은 성교육하고, 뭐, 어? 1시간은, 아, 그냥, 누가 들어가는지만 본 거구나. 아니 두 시간짜리 2시간 근데 다? 이건 의무로 아, 써야 되는 거거든 애들. 2시간 완전 꽉꽉 채워서 다 하죠? 좀 좋구나. 얘기하자 뭐. 모르게 이분 이 강사님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 성교육하면 문제 생겨서 내 강사를 바꿨거든요. 아, 맞아. 작년에 왜 그거 영석 뭐 영석이 지대하는 지지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문 들어왔다가 강사를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보건 선생님이 저기 보건실에 계시고, 혹시 문제 생기면 제가 또할 테니까, 아마 은성이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야. 은성이만 부르면. 혹시 예안 되면 제가 뭐 저도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요. 선생님 우리 2학년 방학하기 전에 네. 7월 12, 13뭐 특별한 거 없죠? 지금 그 학사 거기에도 적힌 건 없던데.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뭐 없지 않을까요? 없었어. 12, 13, 월요일. 없지? 단축 수업이, 어? 단축 수업 안 돼? 아, 시간표가 맞긴 해. 그건 상관없잖아. 아무튼 뭐 특별한 행사라는 거 없잖아. 그런 것 같아요. 특색학습도 이때로 잡혔고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예 이때가 1학년 나오는 주여서 요때 금연 골든벨을 할까 싶어서 그냥 아예 그냥 요때는 건강검진을 해야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부자님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선생님. 아, 지금 아니에요. 근데 저기 금요일날도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금요일날도 강사님 오시고. 네네, 여기 금요일날도 얘기했어요. 일방식 수업밖에 안 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줌은 그게 가능하는가? 우리 줌은 가능한데, 줌에, 그렇게 하려면 줌에 2학년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돼. 출석 체크도 안 돼. 이게 나은 거지. 이게 스트림이 하더라고, 이 프로그램이. 일단 그 성교육 강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강의해 줘서 애들하고 이렇게 뭐 리액션 있고 이런 건 없다고 혼자 강의하셔야 돼. 계속 그냥 혼자 얘기는 했어요. 그분들이 강의 자료만 USB에 다 모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냥 공유 강의 자료만 여기다 꽂아가지고 꽂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네. 사진은 그럼 내가 와서 여기서 강의하는 걸 찍으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죠. 강의하는 거 찍고 제가 교실에서 애들 듣는 것도 한번 찍고. 네네. 그리고 온라인 하는 선생님들한테 줌 그거 화면도 한번 캡처해서 찍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